지금부터 대한민국 국민 안전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보시면 약 천여 명에 가까운 안전 지도사가 배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 교육으로서 안전 관리 매뉴얼을 제작해서 안전 강사 양성을 운영하고 이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든지 국회의원은 행사에 늦게 왔다가 할 말하고 일찍 가는 것이 미풍양속입니다. 저도 미풍양속 지킬게요. 감사합니다. 안전을 위한 공사 홍보,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드디어 전국총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전국총회를 계기로 안전협회가 안전문화, 홍보단체 및 안전교육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가 안전정책을 잘 만들어서 열심히 추진하는 것이 또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스스로 안전을 지켜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한 뜻, 한 행동으로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재난재해가 발생됐을 때 또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 피드백 이것이 일사불란하게 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익명관 박사님의 특강이 있겠습니다. 강의 주제는 안전교육의 필요성과 강의 기법에 대한 강의입니다. 세바지 세상을 바꾸는 15분은 15분 정도 남아요. 여러분들 나와서 15분간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네. 쉽겠어요? 15분간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못한다고요. 얘기하다 보면 10분이 지나버리고 5분으로 끝나고 집행 정신 나간 사람들은 영양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정치적인 이념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 뭔가 부딪혀갖고 고민하는 분들이 오래 나이를 먹어도 오랫동안 멋있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살이 넘었는데 뭔가 이런 포럼에 참석하는 건 아니 지금 강로당에 가셔야 되는 거 아니야? 나이 드신 분들 존경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나이만 먹었다고 존경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갖고 있는 연륜의 기회를 많이 줘야 국가도 건강해집니다. 앞으로는 초고령화 시대잖아요. 일본은 그걸 아주 잘했기 때문에 얼마나 저 시스템 일본이 갖고 있는 구조적 시스템은 엄청 건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강의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여기 관련된 거는 교통안전이 가장 유익할 거예요. 그리고 심폐안전, 그 심폐소생술, CPR이죠.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위주로 하시면 한 2시간 분량이 나오시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6살짜리 아이가 아파트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는데 엄마 아빠랑 다 이제 그 회사에 갔죠. 강아지하고 이제 혼자 있는데 전기장판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강아지를 데리고 나오는데 창문하고 문을 다 닫고 그리고 경비실로 가서 119에다가 신고를 했어요. 경비 아저씨한테 얘기를 해서. 그래서 119가 출동해서 그 방에 가보니 불이 번지지 않고 연기만 자욱한 상태에서 불이 꺼져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6살짜리 아이가 기특해서 그 119 상황실 순찰 대원들 그 다음에 소방 진압하는 대원들이 물어봤대요. 또 어떻게 해서 그 와중에 불이 번지고 있는데 장판에서 이걸 어떻게 이렇게 당황하지 않고 문을 다 닫을 생각을 했니? 그랬더니 배웠다는 거예요. 119 소방대원한테 배운 대로 6살짜리가 하니까 또 비슷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애가 그 길 가다가 쓰러진 그 심폐소생을 해서 CPR을 해가지고 살린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 안전지도사분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교육을 하시게 되면 전국 5천만 국민이 굉장히 안전하게 생활하지 않을까 싶어요. 임명장 이름 권창희, 직책 자문위원장, 귀하를 한국안전지도사협회 자문위원장으로 임명한 2017년 3월 10일 한국안전지도사협회장 정재영, 김은혜, 직책 자문위원, 이하 동문입니다. 화이팅! 한 번만! 화이팅! 제스샷! 화이팅!